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일반전형에 대한 입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점정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대학 서울대 학교입니다. 인문대학의 도고동문학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모집 인원 전형 일정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입결, 입시 결과, 경쟁률, 등급 컷, 특히 내신 교과 등급 컷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면접 문제에 대한 기출 분석 등과 관련해가지고 소상하게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수시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모집 인원과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기준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학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인문대학에는 총 14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 총 14개 학과 중에서 수시로 또 정시 나군으로 구별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체 수시 일반전형 기준으로는 9명씩 14개 학과 기준으로 총 126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문대학 278명 중에서 계략적으로 절반 조금 밑에 해당됩니다. 다른 전형은 지역균형도 인문계열 전체 인문계열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일반 전형은 당연하고요. 정시 지역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균, 정시 지균, 정시 일반 모두 다 인문계열 광역으로 모집을 하고 1학년 거친 후에 2학년 때 학과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문계열 광역으로 13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수시 일반전형 기준으로 12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학부의 경우에만 지균과 그리고 정시 일반전형에서 과별로 추가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은 일반전형에서 9명 기준으로만 하고 수시 지균과 그리고 정시 지균 그리고 정시 일반에서는 전혀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대학에서는 학과별로는 역사학부를 빼놓고는 오로지 수시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인원입니다. 2022년까지는 10명씩이었는데 1명씩 줄어서 9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시에 지균이 신설되는 그 인원 때문에 각 학과에서 1명씩 수시 인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정원에서도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126명 중에서 9명, 9명이 나이 학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인문대학의 모집 정원에 대한 특징을 확인했으면 이제 도고동문학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이 9명 수시 일반전형으로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명 기준으로 해서 수시 일반전형으로만 도고동문학과를 확정적 전공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균형 그리고 정시 일반전형에서는 도고동문학과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역으로 지원한 후에 그리고 2학년 때 결정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전형 일정입니다. 대부분 9월 초 그리고 중순쯤에 인터넷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단계 합격자는 수능 이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수능 직후에 11월 중후순쯤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가 11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고 등록은 합격자 발표 바로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충원 합격자, 서울대는 충원 합격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충원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추가 합격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무한전형 일정은 수시에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진행하고 그리고 중간에 수능이 있고 수능 이후에 1단계 발표를 해주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면접 준비 기간을 주고 그리고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2단계 전형입니다. 즉 일괄 합산 전형이 아니라 두 번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다단계 전형 중에서 1단계와 2단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한다는 것이죠. 1단계의 내용은 서류평가로 2배수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50% 반영되고 그리고 심층 면접 기준으로 해서 50%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소 1단계가 2배수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하면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이 경쟁력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2배수라고 해서 얕잡아 보면 안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어느 정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및 구술고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단계의 서류 100% 2배수 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서류평가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소서 등 제출된 서류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내용은 아무래도 학업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특히 학업 관련해서 교과 세특에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느냐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료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것입니다. 학생부의 내용 중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관련해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내용은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대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는 주로 교과 위주로만 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전형은 교과, 비교 모두 다 평가 대상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항목을 여러분이 보면은 주어진 여과에서 보인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계속 학업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 내용은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 특성, 수업 내용, 학업 수행 내용, 이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의 특성 그리고 수업 내용 학업 수행 관련한 자료 그리고 총 이수자 수가 몇 명이냐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필해야 되는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나타난 지적 호기심 이 부분 거가 강조되어져 있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열정, 극성, 진취성,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그 외에 학업 수양을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교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서 비교과적인 내용이죠. 개인의 품성, 공동체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다. 서류평가도 특정 입사관, 입학사정관 한 명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가자에 의해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학생부도 제출한 서류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유 없습니다. 이 문구 부분 것을 설명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학업 능력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활동도 비교과 활동 그리고 인성, 사회성 전반적으로 다 교과, 비교과가 모두 양호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류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 2배수에 합격하면은 면접 및 구술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가 무려 50%에 해당합니다. 1단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1, 고2, 고3 내내 여러분들이 갖춰왔던 1단계 성적 그것이 50%고 면접관 교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면접 이 기준으로 불과 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것이 고1, 고2, 고3 여러분들이 해왔던 전체 내용이랑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면접에서 최종 당락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성적을 간신히 합격을 하고 2단계 최종적으로 면접에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면접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 거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 관련해 가지고서는 잠시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지원자 한 명을 기준으로 복수의 면접위원, 면접위원은 보통 두 분 교수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면접자 학생 한 명을 이렇게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한다.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는 면접이 다름 아닌 제시문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부나 자소서의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대개 시간이 남거나 팁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시문 심층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평가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보면은 면접 및 구술고사는 기본 개념 이해하고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는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 제시문이 주어지고 질문도 이미 제시문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과 질문을 모두 면접 대기실에서 받아서 이것을 주어진 시간 보통 30분인 학과들이 있고 45분인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면접관과 수험생의 사고작용을 통해 핵심적으로 무엇보다도 학생의 어떤 요소를 평가하고 싶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면접에서 PQ, 퍼스널 퀘스천, 개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애카데믹 퀘스천, 학술, 심층 질문이 있는데 서울대는 무엇보다도 심층 질문 위주로 면접이 진행되고 제시문 자체가 주어지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이 추가 질문을 면접관이 했을 때 수험생이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 도구동문학과 입결,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등급컷과 그리고 경쟁률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기준으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10명을 모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이 6.11 대 1이었습니다. 즉 61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서부터는 9명으로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신 환산 등급을 확인하겠습니다. 내신 환산 등급을 보면은 50% 컷이 2.1이고 70% 컷이 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고동문학과와 비교하는 학과가 불어불문학과가 있는데 불어불문학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내신 환산 등급이 높습니다. 영문학과보다도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고동문학과에 대한 그러면은 인기라든지 도고동문학과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느냐
이 부분 것은 좀 더 심층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독어 동문학과는 예전만큼 외국어로서의 인기는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에 비해서는 사뭇 못 미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어 불문학과나 영어 영문학과 기준으로는 오히려 특목고 학생들이 독어 동문학과보다는 그 비중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신은 독어 동문학과는 초중반이지만은 불어 불문학과는 2점대 중후반으로 50대와 70%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독어 동문학과 기준으로는 교과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영어 영문과 불어 불문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최종 합격까지 면접까지 고려한 최종 합격까지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1단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률은 6.11대1입니다. 1단계만 따지면은 2배수니까 1단계 합격할 경쟁률은 3.1이 되겠습니다. 3대1을 통과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2대1을 통과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하간에 아무리 불어과와 영어과에 비해서 교과 내신 등급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대 가는 등급 기준은 아닙니다. 1점대 등급이 대다수인 만큼 2점대 초중반이면은 역시 도고과에서도 특목고 특히 외고 학생들이 합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추론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학년 기준으로 해서 입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면접 2차 전형의 핵심이죠. 바로 면접에 대한 기출분석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시문이 구성되어져 있고 심층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 도고동문학과는 인문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인문대학은 제시문이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인문학 제시문이 있고 사회과학 제시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을 30분 기간 동안에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때로는 한자, 때로는 영어 제시문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개 독일어과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오전 학생도 역시 인문학과 사회과학 제시문 오전형을 지급받게 되고 오후에 보는 학생도 인문학과 사회과학 제시문 오후형을 지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30분 기준으로 준비할 때 인문학 제시문 따로 사회과학 제시문 따로 15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을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서 30분 내로 준비를 해서 면접장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교수님 두 분 앞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려 전형의 50%가 면접인 만큼 고1, 고2, 고3 내내 학생부 관리 노력했던 그 서류 성적이 50%인 반면에 30분 준비하고 15분 면접 보는 것이 50%라면은 어마어마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이렇게 높은 대학은 서울대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 30% 그리고 높은 대학이 40%인데 서울대는 유독 50%와 같은 높은 비중의 면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고동문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최종 관문은 면접이라는 사실을 유념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면접 제시문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심층 면접 일반 전형 인문학 제시문입니다. 인문학 제시문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 간호대, 사범대, 두루두루스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인문학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제시문은 중간 정도의 제시문입니다. 그 두 개가 출제가 되는데 가제시문과 나제시문, 즉 중간 정도의 제시문 두 개, 즉 장문 제시문이 아니죠. 중문 제시문이고 그리고 문항수가 역시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전에 이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이 지금 한 7줄 정도 중문 제시문이죠. 그리고 나번은 조금 더 많죠. 한 10줄, 11줄 이렇게 해서 중문 제시문 두 개가 나오고 문제가 두 개 정도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고 물론 면접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오전에 보는 인문학 제시문이었습니다. 오후에 보는 인문학 제시문도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보는 것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역시 가번은 좀 짧은 제시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 유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후 거 보면은 인문학 제시문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요 세 군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문 3개가 주어졌습니다. 오전보다는 지문 수는 좀 많아졌죠. 3개 제시문이고 문항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 나, 다 3개 제시문이 나오고 문항 수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하게 출제가 된 것이 있어요. 바로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여러 개 주고서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인문학 제시문은 학과에 따라 가지고 오전에 대하는 그와 같은 단과대 학과들이 있고 그리고 오후 시험장에서 대하는 그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이 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하는 단과대학 또 학과에 따라 가지고서 오전형, 오후형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입니다. 사회과학 제시문도 역시 이 제시문을 보는 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 나눠서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은 중문, 중간 크기의 제시문 두 개랑 짧은 단문 크기의 제시문 하나 그렇게 해서 제시문은 세 개로 오전형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문항수는 두 개가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과학 제시문을 사용하는 오전에 보는 단과대 학과들은 인문대학, 사회과학, 경영대, 농생과학대, 그리고 생활과학대, 자유전공, 간호대, 사범대의 많은 학과들. 사회과학 제시문 오전형은 상당히 많은 학과들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형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가나다 세 개의 제시문 이 세 개의 제시문 중에서 중문 두 개 단문 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중간 정도 크기고 다는 조금 짧죠. 네, 이제 이와 같은 형태고 문제 1, 문제 2 문항 수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해서 학과별로 사용되고 오후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사회과학 제시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사용되는 사회과학 제시문은 역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 그리고 사범대 이렇게 쓰이는데 인문대에 워낙 학과가 많으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보는 거고 사회과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범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 대학은 오전 오후 이 세 개 대학을 위해서 오후형 문제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 단과대를 말고 오전에 봤던 다른 학과들은 오전으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 사범대는 인원이 많아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문제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 기준으로는 오전에 면접 보고 끝나고 그리고 오후는 또 별도로 다른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시간은 15분 내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후형은 중문 하나랑 단문이 3개 짧은 제시문이 3개가 나오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전체 레이아웃을 보면은 사회과학 제시문의 오후형입니다. 가번 중문 제시문이고요. 나다라는 짧은 단문 제시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두 개가 출제되어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면접관들이 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제시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것은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 대해서 주로 요강 분석 그리고 전형 요소들 그리고 입시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접이 정석 저자진으로서 스팟 논술 면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로 서류 준비, 컨설팅,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